우리가 이제 제가 설득을 연구하고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을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한다는 얘기는 하려는 사람을 못하게 하거나 안 하려는 사람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설득 잘 되세요?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바꾸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그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무리하는 경우가 많죠. 제일 좋은 건 스스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설득이죠. 스스로 바꾸려고 하는 거. 억지로 바꾸는 건 이제 강요받은 거고. 그거 다시 돌아와요. 그때만 해요. 그때만. 그때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 바꾸게 한다는 게 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누군가가 이게 영향을 받고 내가 뭔가 이제 변화가 되려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이 마음에 들면 해요. 그죠? 호감이라고 하죠. 그 사람한테 호감을 받거나 또는 신뢰를 받으면 그 사람 말을 믿어요. 그리고 하려고 하죠. 결국 이제 믿음, 신뢰, 호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걸 보여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상당히 장시간이 걸리면 할 수 있겠죠. 늘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렇게 뭐 한 1년을 공을 들이면 그 다음에 해줄까 안 해줄까? 해줘요. 미안해서라도 해줘요. 근데 너무 힘들잖아. 뭐 매번 그럴 순 없고. 그러면 짧은 시간 안에 호감과 신뢰를 받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첫 만남에서 첫인상을 좋게 하려고 뭐 옷을 잘 입는다든가 헤어스타일을 좀 잘한다든가 뭐 이런 거 뭐 인상을 쓴다든가 인상을 뭐 좋게 한다든가 웃는다든가 또는 뭐 칭찬을 한다든가 뭐 이런 스킬들이 있겠죠. 아,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거를 찾아봤어요. 그럼 제일 중요하고 빠른 거 그거부터 하나 알려드릴게요. 빠르고 중요한 거. 여자들은 좀 달라, 남자랑 달라. 여자는 요게 중요해요. 남자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자들은 가장 빨리 신뢰받고 호감받는 방법. 가장 빨리. 인사법. 인사법. 그러니까 첫인상을 좋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미소. 예. 네. 미소가 쉽지 않아요. 갑자기 안 바뀌어요, 사람이. 목소리요. 미소가, 인상 쓰는 얼굴이 갑자기 뭐, 목소리. 목소리가 갑자기 안 바뀌어요. 메이크업. 메이크업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메이크업보다. 원판이 안 좋으면 메이크업 한번 해야, 네. 헤어스타일입니다. 헤어스타일은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막 엄청 후지거나 엄청 대단하게 하지, 뭐 일단 멋은, 머리는 있잖아. 얘를 짧은 시간에 변화를 줄 수 있죠. 머리숱이 없으면 뭐 이렇게 가발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염색을 하거나 뭐 펌을 넣거나 그래서 아주 단시간에 사람 이미지를 바꿔주는 건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연기자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헤어스타일이에요. 배역을 맡았을 때 제일 많이 바꾸는 게 헤어스타일이에요. 묶는다 뭐 한다 뭐 길게 한다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 뭐 깍두기 머리를 한다 뭐 앞머리를 가린다 나이 어려버리면 앞머리 가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런 헤어스타일로 나이 먹고 덜 먹는 거 신뢰감 가는 걸 한다고. 그러니까 아나운서들이나 쇼호스트들이 되게 공을 많이 들인 게 헤어스타일이에요. 이 머리 만지는 데만 한 1시간 걸려요. 뽕 넣고 후까식 넣고 막 이렇게 띄우고 막 이렇게 엄청 오래 걸려요. 우리가 저기 중요한 날, 뭐 결혼식이든 어디 중요한 데 가면 어디부터 가요, 여자들은? 미용실. 그래서 미용실 가는 거예요. 짧은 시간 안에 나를 이미지를 변신시켜 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돈을 많이 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좀 들이셔야 돼, 헤어스타일에. 금이 짧은 게 될까요? 기름이 될까요?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머리를 길게 기르면 이제 좀 뭐 청순해 보이거나 뭐 섹시해 보이거나 이럴 수 있어. 근데 이제 신뢰감 가는 거리가 멀어요. 머리가 길면 길수록. 그렇게 자꾸 손을 만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가 힘들어. 머리가 길면. 그래서 아나운서도 어떻게 잘라요? 머리를 커트머리. 단발로 하거나 올리죠. 그래서 우리 미용실 가면 일단 올려주잖아. 묶어서. 단정하게. 스튜디스는 쫙 좀 매죠. 그게 머리 만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저가 항공은 그걸 풀었죠. 그래서 저가항공 친구들은 이제 단발을 합니다. 긴 머리 치렁치렁하는 스튜디오는 없어요. 개성이잖아요. 그거 개성한 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 직업적인 그 신뢰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저 학생들 때 이렇게 머리 짧게 깎으라는 것도 다 그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주의해야 될 헤어스타일 잠깐 알려드리면 귀를 가려야 될까요? 보여줘야 될까요? 보여줘야, 네, 보여줘야 됩니다. 이마는요? 예, 다 보여줄 필요는 없어요. 이마가 좀 안 예쁜데 막 그럴 필요 없는데 그래도 절반 정도 이상은 나와야 돼요. 자, 깻잎 이머리에 귀 가리고
목티를 입었어요. 얼굴은 요만해지겠죠? 신뢰 가면 갈까 안 갈까?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목티 입는 거 아니죠? 평소에는 목을 보호하는 거 맞아요. 평소에는 목티 입고 다니세요? 근데 비즈니스다. 목티 입으시면 안 됩니다. 답답해 보여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정장 라인이 있죠. 이런 식으로 때와 장소에 맞춰서 내가 외모를 바꾸는 거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애가 이제 뭐 헤어, 메이크업, 뭐 옷 입는 거겠지. 근데 가장 오래 걸리지만 그래도 첫인상이 안 좋다 하더라도 만회할 기회가 있다. 근데 첫인상이 안만 좋아도 말을 개떡같이 하거나 목소리가 이상하거나 쉰 목소리거나 너무 하이톤이라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좀 문제가 생기죠. 목소리는 가장 오래 걸리지만 또 가장 오래 간다. 첫인상을 좋게 하는 건 헤어스타일, 마무리는 목소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헤어스타일보다 앞일 수도 있어. 왜? 전화하고 만나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 바로 만나요? 전화하고 만나잖아요. 그럴 때 느낌이 있어 없어요? 딱 이 사람 통화했을 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다라는 우리 고정관념 느낌 있죠? 아예 제가요?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찾아뵈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뭔가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런 신뢰성이라는 부분. 이제 전화 많이 하니까.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지속적으로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목소리가 중요하다. 근데 그동안에 헤어스타일은 미용사가 해주고 옷은 또 이렇게 백화점 가면 예쁜 거 살 수 있고 누가도 골라주기도 하고 메이크업도 내가 배우면 돼. 근데 목소리는 안 배우셨죠? 그게 기회예요. 아무도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배워야죠. 내가 배우면 되지.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어요. 기회예요. 왜죠? 나는 볼 거니까. 남들이 다 책을 다 봐. 다 독서광들이야. 그럼 내가 빛을 못 발하잖아. 어우 책을 점점 안 읽네? 잘했어. 내가 읽을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목소리라는 것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근데 문제는 전문가가 붙어가지고 일주일 만에 바꿔줄 수 없다. 왜? 지가 해야 돼. 자, 입을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금방 될까? 습관인데 이거는. 말하는 습관인데 그게 바로 되냐고.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 근데 어떻게? 단번에 돼요? 오래 해야 돼. 왜? 우리가 말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는 건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죠. 무조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게 안 될 수가 없는 거라고. 조금 더 고통스럽지만 맨 다리를 찢어보면 언젠가 찢잖아. 똑같은 거예요, 목소리. 무조건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과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지. 근데 잘못되게 배우면 또 안 돼. 엉뚱하게 배우면 목 쉬고 사투리 쓰는 사람 배워봐. 스피릿을 사투리 쓰는 사람한테 배우면 어떻게 될까? 사투리가 나쁘다는 건 아니야. 이왕 배우는 거 표준말 쓰는 사람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배워야지 못하는 사람한테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이 누구냐? 아나운서면 좋다 이거지. 이왕 검증됐다. 여기 아나운서 누구 있죠? 여기? 여기 아나운서 있는데? 내가 아나운서. 저 아나운서 7년 했어요. 예, 지상파에서. 예. 저한테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서 녹음을 해놨고요. 이 교재가 쇼호스트 학원이 크게 두 군데가 있어요. 크게. 저하고 이제 모아 학원이 있는데 그쪽은 이제 성우 출신이고 저는 아나운서 출신이라 수업이 완전히 달라요. 뭐 좋고 나쁜 게 아니라 그쪽 학원은 이제 표현력 위주로 연기 위주로 가르치고 저는 이제 신뢰성 위주로 가르쳐. 둘 다 아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저는 이제 연기자 출신은 아니잖아요. 연기도 하긴 하지만 영화도 나왔지만 제가 영화 배우도 했어요? 모르시죠? 네 편 정도 출연했는데 근데 그 영화 배우 출연할 때 역할이 아나운서야. 결국에는 MC 이런 것만 했어요. 어쨌든 기본은 비즈니스의 스피치는 저는 신뢰성에서 와야 된다. 그 다음에 표현력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표현력이 먼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신뢰가 먼저다. 그 다음에 표현력이다. 그래서 이 교재를 만들었고 아나운싱을 가르치는 교재고요. 나는 아나운서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나운서를 흉내내는 거다. 어떻게 흉내내냐? 듣고 따라하기다. 31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명숙 총리. 그거 하는 거예요.
자, 이 한명숙 총리 뉴스를 제가 왜 하느냐. 이제까지 제가 만나본 뉴스 중에 가장 어려워요. 가장 이게 어려워요. 발음하기가 끝장나게 어려워요. 이걸로 테스트가 끝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읽어보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듣고 따라하게 들어보세요.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하는 대국민의원을 발표합니다. 됐어요. 되게 좋은 스피치를 갖고 계시고요. 언어 능력이 좀 뛰어나시네요. 남자친구는. 예, 말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죠? 수다 좀 떨 줄 알고. 이게 지금 스피치가 좋은 분이세요. 평소에 이렇게 과묵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서 여러분. 과묵해요? 네. 이 좋은 목소리를 갖고? 많이 많이 과묵해요? 네. 이 좋은 비주얼에? 치아는 좀 아쉽다. 치아요? 예. 표현을 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치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그걸 하셔야 돼요. 담배를 끊든 치아 관리를 하시고요. 이중모음만 안 되시지 나머지 괜찮아요. 아주 상태가 아주 좋아요. 자, 이중모음 뭐냐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제 발음을 지적해드릴게요. 목소리 좋아요. 다시.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지금 이중모음 고친 거 알아요? 본인 스스로? 아까는 관련해라 그랬어요. 예? 관련해. 관련해. 지금은 관련해라 그랬다네. 아. 이중모음 얘기를 했더니 바로 고치잖아. 언어 지능이 뛰어난 분이에요. 이중모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는 뭐라 그랬냐면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그랬다고. 관련해. 아. 근데 지금은 이중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표준 발음이 100이라면 아나운서들 보통 90 정도까지밖에 안 해요. 100은 다 하지 않아요. 연습할 땐 100을 해요. 근데 평소에는 100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한 70까지 정도 발음을 내실 수 있어요. 지금 안 배웠는데. 소질이 있는 거예요. 자, 오리지널 발음 들려드릴게요. 되게 과합니다. 오리지널 발음은. 한명숙 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불법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이게 오리지널 발음이에요. 근데 이걸 듣고 따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QR코드가 있죠? 그 QR코드를 찍으면 페이지마다 다 있어요. 제가 나오거나 제 제자들이 나와서 이걸 읽어줘요. 그러면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냥 몰라 제대로 뭐 전문가한테 학원을 다니는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정말 할 수 있다면 이걸 매일 20분씩 이걸 한다면 여러분 목소리는 좋아집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워요. 어려워. 그럴수록 어렵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매일 20분씩 하루도 빠짐없이 이걸 하기가 어렵다고. 왜?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뭐 언어 장애가 있고 아니면 한 달 후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오디션이 있거나 얘네들처럼 쇼호스트 시험을 봐야 돼. 이 친구들은 합니다. 간절하니까. 그렇죠. 돈을 400만 원씩 내고 오거든요. 쇼호스트 과정은. 400만 원 내고 가서 다음 달에 시험 있어. 그러면 무조건 합니다. 얘들은. 목소리가 100%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무조건 바뀌어요. 디데이 정해놓고 돈 내고 왔고 간절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공짜로 한 건 받아갔잖아요. 요거 한계는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디데이를 정해놓고 뭔가 좀 간절하게 만드는 게 좀 필요해요. 뭐 하여튼 드렸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상담을 어줍지 않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 스피치 즉문즉설을 한 건요.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을 이제 패러디 한 겁니다. 짝퉁이에요, 짝퉁. 근데 짝퉁이어도 되는 게, 제가 이제 플래너라는 거를 이제 배우면서 여기 멘토 선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법륜스님을 제 멘토, 8분의 스승 중에 한 명으로 정했어요. 그분의 삶과 철학.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멘토를 정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따라 해야지. 해도 되죠? 네. 대신에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얘기 못 해. 내가 잘하는 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말하는 법, 화법만 얘기합니다. 화법만. 검정선수처 깊이 있는 얘기 못합니다. 성격이라든가 이런 인간관계 잘 못해요, 저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뭐 영업, 아니면 설득, 아니 커뮤니케이션이 문제.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